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어. 예, 네, 어떠셨어요? 참 짜증났어요. 안 그래도 더운데. 너무 웃겨요. 근데 반가웠어요. 되게 독특한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영화 제목처럼 감시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특수조직?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 노력은 없고요. 실제로 한효주 씨 같은 경찰 동료가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즐겁겠죠?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한효주 씨,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난리가 났죠? 기계 같아요? 제가 좋았으면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좀 어떤 편이세요? 연연합니다. 어떤 편이세요? 연연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상대 배우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미남 배우, 연기파 배우들이세요. 소지섭, 고수, 이병헌, 이승기. 방청객분들 좀 배우세요. 예. 너무 성식까지.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누가 제일 맛있는 걸 많이 사줬습니까? 글쎄요. 촬영할 땐 다 제작사에서 사니까. 예, 한효주 씨의 과거 사진들이 담긴 판넬인데 전혀 쑥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신가 봐요. 예, 전혀. 예, 가져가. 자, 한효주 씨의 일상 사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와. 그래요? 더 예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 제가 김태주 씨 깜짝 놀랐어요. 뭐 특별하게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되게 평범한 일도 언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아니, 되게 빠르다. 이분은 네, 저희 영화의 최고의 악역 정우성 씨라고. 실제로 재밌어요. 어떠세요?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재밌으시고 네. 인간적이시고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인간적인 모습이 많은 배우가 정말 최고죠, 정우성 씨. 이 네. 들어요. 이게 일본 지하철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촬영차 일본에 갔다가 찍게 예.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효주 씨에게 여배우인지 모르고 누가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저기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 저를 알아보셨나 보다. 네, 이랬어요. 저 연락처 좀 이러는 거예요. 어, 어떻게? 네? 네? 제 연락처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셨구나. 네. 그분 한효주 씨를 모자 쓰고 계시니까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니요, 모자도 안 쓰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분이 정말 잘생기고 정말 이상형이었어요. 그랬으면 어떠셨을까요? 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거의 유행어처럼 됐어요. 아름답다! 볼까요? 지난 겨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효주 씨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요거죠? 여배우가 유행어가 있기 쉽지 않은데. 여배우가 근데 유행어가 있으세요. 신현주 씨 많으시죠? 남대훈 자 유행어를 듣기 위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보팀들 너무 열심히 고생하시고 진짜 매니저분 너무 수고하시고 우리 연예가 중계팀 너무 너무 아름답게 진짜 오늘 한효주 씨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 모든 감정을 담아서 하세요 진짜 김태진 씨 그동안 나 논스톱도 데뷔해서 이 감시자들까지 정말 나의 그 아름답다! 아름답다! 폭발했군요. 아름답다! 아 멋진 배우예요. 털털하죠? 네. 털털한 매력이 정말 빛났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여배우 한효주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